한반도 정남쪽 기세 좋은 산들을 병풍으로 누르고 넉넉한 강과 바다를 마당에 들여놓은 땅 전라남도 창흥입니다. 항일투쟁의 중심지이자 숱한 문인들을 낳은 창흥에서 대마기행 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마기행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오늘 저는요, 문림의왕의 도시인 전라남도 창흥에 와 있습니다. 산과 바다, 강과 들이 아주 조화롭게 잘 어우러진 이 창흥에 아름다운 자연 말고도 역사와 그리고 문화가 함께 숨쉬고 있는 아주 명품 중의 명품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마기행 길은 이 잊혀진 시간을 따라서 풍경과 함께 대마기행 길 출발할까 합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창흥의 길을 천천히 걸어보시지요. 제가 창흥에 도착한 날, 이날이 때마침 창흥 5일장이 열리는 날이더라고요. 잠깐 들러서 장구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자주감자도 나왔어. 그건 뭐예요? 반지락. 아, 반지락. 아, 여기는 꼬막도 나와 있어. 창흥 장터인데 오늘이 5일장이랍니다. 5일장. 2일 7일 중에 2일장인데 엄청 크네요, 영창이. 이 창흥 장날은 뭐가 매력적인지 한번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창을 둘러보니 어머니들이 손수캐고 다듬은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했는데요. 물건 좋은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진한 사람 냄새도 가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주봉입니다. 오늘 저하고 만나면 장사가 잘 되실 거예요. 기쁜 일만 생기신다고. 두 분은 뭐 하시려고 아침 안 드셨구나? 아니요. 그럼. 아니요. 시장 생겨서 막걸리 한 잔씩 하려고. 아니요. 그거 마시고 이거 맛 좀 먹어가시죠. 어떤 거? 이게 또 장구경하는 재미지요. 뭐가 그리 검어? 무슨 두부가 이렇게 또 색깔이 이래요, 이거? 검정 두부. 검정 두부. 이게 검정 콩. 이게 서리태 검은 콩으로 만든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모양인데? 네. 어제 만드셨어요? 오늘 아침에 만나. 오늘 아침에? 네. 이야, 그럼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셨겠네. 아이고, 힘들어요. 고소하면서 맛있네. 이야, 이거 아침 해장으로 두부 한 점이면 딱 끝이구나. 아, 맛있다. 이게 검정 두부라서, 검정 콩이라서 그냥 뭐 김치 안 들어가도 맛있는데. 아, 김치도 맛있어. 우메 맛있는 거. 우메 만난 거. 어찌나 고소한지 기분까지 좋아지는 두부로 출출한 속을 달래고 이번엔 장흥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어물절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장흥 장날 장터의 수산물 센터 모양의 수산물 시장. 그냥 해산물이 꽉 차 있어.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하시는 거 이거는? 아, 이거 하모예요, 하모. 하모? 예, 하모를 개짜가. 지금 이게 지금 회를 뜨시는 거야? 예. 하모를 회를 뜨신다. 예. 보양식이거든요. 여름철. 아, 여름에 보양식. 예. 이게 어디서 잡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등양만. 삼면이 바다가 붙어 있어요. 장흥이라는 지역이. 이게 지금 회고. 이것도 이제 샤브샤브로 드시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샤브샤브. 야, 이건 샤브샤브요. 이것도 구워서 먹던데 또 양념물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안 자르고 안 자르고 이거 이제 칼집 바싹 넣어가지고 양념해서
맛있습니다. 구이를 하면. 구이. 그렇죠. 그것도 맛있잖아요. 엄청 응? 맛있어. 아무도 맛있지. 네. 그럼 이거 되게 뭐 해 먹어요? 하 먹어가지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먹고, 샤브로 먹고. 샤브로도 먹고. 먹고. 아, 회로도 먹고. 그리고 또 우리 전라도 자흥에서 나온 된장물에. 된장물에? 네. 거기에 또 이용해? 네. 된장물에 뭐? 된장에다 집어넣고 뭐 하는 거야? 네, 열무김치. 예. 네. 새큼새큼한 열무하고 된장하고 네. 그다음에 가진 채소 좀 넣고. 아, 또 물의 맛이 그렇지. 또 아, 입맛도 오네 또 그냥. 얼음 동동 끼우면 또 시큼하게 좋아요. 이야, 그러면 요즘에 여기서 장흥 앞바다에서 잡히는 이 어종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모. 하모. 지금 먹는 거예요. 그러고 보시면 이제 장대 이런 거예요. 양태라고요. 양태? 네. 병어도 조금 나오고. 아, 병어. 네, 농어. 농어. 네. 많이 잡히는구나. 골고루 다 나오는데요. 네, 골고루 어? 나오는데. 다 나오는데 뭐. 네, 이야. 시장도 둘러봤으니 이 계절 초록빛 싱그러움을 가득 머금은 그곳으로 걸음을 옮겨봤습니다. 바로 울창한 편백숲이 장관을 이루는 우드랜드인데요. 숲이 주는 이 건강한 기운 느껴지시나요? 와. 이렇게 걷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이 하늘을 찌를 듯한 게 꽃게 서 있는 이 편백나무.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건데 아주 그냥 공기 맑고 또다나 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는 편백나무 길을 걸으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아마 저분이 오늘 편백나무 숲 해설해 주실 분 같은데 반갑습니다. 요즘은 그 주먹 인사를 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예. 여긴 장흥 우드랜드라고 하는 곳입니까? 편백나무 숲인데요. 예. 50년 전에 손석연 씨라는 분이 50년? 예. 임업인인데요. 그분이 여기에다가 편백나무로 조림을 한 겁니다. 한 150헥타르 정도 되는 곳에다가 편백나무 심은 건데 군에서 2006년도에 매입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와셔서 즐길 수 있는 예. 쉽게 즐기고 또 편백숲 속에서 힐링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보니까. 예, 예. 아까 누나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런지 피곤치 않아요. 예. 이 피톤치드가 우리 몸에 어디에 좋은 건지. 이 피톤치드는 다른 건 아니고요. 나무가 우리 사람같이 벌레가 오면 이렇게 손으로 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무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벌레나 해충 같은 게 오지 말라고 발산하는 물질입니다. 항균 물질. 그 자생용적, 자생적으로? 예, 나오는 물질인데 유독 편백나무가 더 많이 나오니까 예. 사람들한테 편백나무가 피톤치드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럼 저를 좀 소개 좀 해주시오. 어디를 다니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디부터? 이쪽에 그 저희 우드랜드의 특징이 하는 편백 톱밥 그 길이 있거든요. 여기가 아시죠? 자, 야, 이 걷기 참 편하다. 톱밥이 깔려 있어 그런지 걷기가 참 편하더구만요. 이게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도 있지만 여기 밑에서는 톱밥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까지 만끽하시라고 저희가 일부러 깔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예. 가끔은 마음의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지요. 몸과 마음이 아주 그냥 시원해지는 숲길을 걸으니 이게 바로 힐링이구나 싶어지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죠? 그렇죠? 그렇게 온몸으로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찬찬히 걷다가 재밌는 구경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숲 속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특별한 이들을 만났습니다. 와, 야, 이거 방해해서 죄송해요. 어?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살림치유 프로그램. 살림치유. 네. 이분들이
요리 살림집 프로그램을 예약을 해서 오셔서 이분들에 맞게 프로그램 진행 중입니다. 아, 예약을 해야 되는군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시렵니까? 아, 제가 왔으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야, 가운데로 들어갈까요? 이왕 왔는데 그냥 가기는 아쉽잖아요. 저 최주봉이도 함께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벗긴 얼굴로. 예. 더 역효과가 나거든요. 자, 반지 써보세요. 발을 이렇게 11자가 되게. 이게 지금 11이라냐? 이렇게, 이렇게 발이. 발이 이쪽으로 더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 더 가라고?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11. 네,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요? 저도 만만히 봤는데 자세 잡는 것부터 쉽질 않았어요. 이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 너무 운동 안 하셨구만. 자, 천천히 올라오세요. 예. 자, 그리고 자, 호흡 한번 들어 마시고. 하나, 둘. 둘. 아이고, 저의 그 뻣뻣함이 여기서 탈로 나네요.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좋은 공기 듬뿍 마시면서 스트레칭을 하니까요. 몸이 쫙쫙 풀리는 게 캬, 개운하니 참 좋더라고요.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좋겠다. 자, 천천히 올라오시고. 좀 어떠세요? 이렇게 팬데믹공으로 스트레칭을 해보니까. 힘들지. 내 처음 해보니까 이게 힘들지, 그럼. 아, 그래요? 좀... 하기가 첫 술에 배부를 전 없어요. 이거 네. 두세 번 오면 좀 여러 가지 힐링도 되겠는데 네. 조금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알아눌겠다, 아파가지고.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약간 이완시켰을 때, 기분 좋게 이완시켰을 때. 아, 예. 이거 체험하면은 우리 신체 어디가 좋아요? 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네. 뻣뻣하시잖아요. 우리 네. 일상에서 너무 몸이 굳어 있었어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어요. 몸도 이완도. 아, 몸이 이완되고. 이완되면서 같이 숙제 있는 기운이 나게 들어와서 건강 회복이 되고. 건강 회복. 그 면역력도 진짜. 면역력 생기고. 이야. 그래서 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호흡 한번 해볼까요? 좋죠. 예. 몸은 이완됐으니까. 예. 자, 어깨 넓이만큼 펴주시고 선생님들도 같이 네. 어깨 넓이만큼 펴주시고. 예. 맑은 공기 들이마시면서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치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편백숲의 건강한 기운을 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장흥의 강으로 나왔습니다. 예부터 장흥에서는 아름다운 탐진강 물길을 따라서 정자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과거 선비들은 이곳에서 글을 읽고 풍류를 즐기곤 했었지요. 자연의 풍광을 해치지 않고 스스로 자연의 풍경 속에서 살포시 안겨있는 장흥의 정자들. 그 풍광을 즐기며 강변에 있는 한 식당에 도착했는데요. 배꼽시계가 울려서 그랬죠. 장흥에 와서 이거 마단 보고 가면은 오나마나래요. 아주 여기에 장흥의 별미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 어서 오세요. 예. 최주봉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장흥에 오면은 예. 뭘 꼭 먹고 안 먹고 오면 여기 오나 마나라고 그러는데 뭐 뭐예요? 장흥에 오셨으면은 장이 정남진 장흥의 특산물. 특산물. 예. 된장 물회를 꼭 맛을 보고 가셔야 맞아. 됩니다. 된장. 예. 된장 물회. 그럼 저를 좀 어디 방에 들어가 있고 어디 있어요? 예예예 이쪽으로 안내해주세요. 예예 예. 장흥 사람들의 여름 별미 된장 물회. 잘게 썬 제철 생선과 종종 썬 열무김치 갖가지 채소 넣고요. 여기다가 된장물 풀어준 다음에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대작대작 저어주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는 거야. 이게 그겁니까? 네. 어떻게 된장 물회라는 걸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장님이 직접 언제 개발하신 거예요? 들어. 제가 개발을 한 건 아니고 네. 우리 장저 어촌 마을에서 네. 어장을 하러 바다로 나가면서 보리밥하고 그 신김치하고 네. 된장하고 고추하고
먹는 물하고 그렇게 싫고 어장을 나갔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힘들게 일하다가 이제 밥 먹을 때가 돼서 이제 빨리 밥을 먹고 또 이제 어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야 되니까 물에다가 된장 풀고 풀어가지고 신김치 좀 넣고 넣고 예, 밥 넣고 거기다 이제 좀 술 잡아가지고 집어넣겠지. 잡은 예예. 예. 이제 회는 마저 비늘만 쳐서 네. 껍질째 딱 송송 썰어가지고 네. 넣어가지고 먹어보니까 꿀맛이었더랍니다. 이야, 그때부터 시작됐구나. 예, 된장 무리가 탄생했어요. 예. 한번 그 맛을 한번 예, 봐보십시오. 예. 아니, 이거 비주얼은 미용 아닌데. 이 맛은요? 네. 자, 조금은 궁금한 마음으로 먹어봤는데요. 오. 예, 안 나고요. 된장 맛이 안 나네. 예. 상큼하네, 맛이. 예. 예, 안 좋아하는 사람도 된장 무리는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된장 무리는 열무김치가 핵심인 것 같아요. 김치가 완전히 네. 관건이구나. 새콤하게 이제 잘 익은 김치가 된장 그거 토토한 맛도 잡아주고 그런 것 같아요. 회 비린내도 약간 잡아주고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예 된장 같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국수를 좋아하시면은 예. 국수를 한 덩어리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국수하고 맞는 먹는 이 맛도 있고 다 또 달라요. 식감이라고 그럴까? 손님들이 오게 생겼어요. 만들 찾겠어. 완전히 그러면 창흥의 특별 별미인데. 시청자 여러분, 이거 비주얼은 별거 아닌데요. 입에 대니까 맛이 확 달라요. 그리고 이 상큼한 열무김치에다가 그리고 이거 가끔씩 씹히는 쫀득쫀득한 생선살. 야, 아마 장흥에 오시면 꼭 들리셔야 할 것 같아. 네. 아무튼 장흥에 별미 있다 보니까 자꾸 입이 가고 자꾸 손이 가 닿고 가네. 새콤하면서도 구수한 장흥 된장무래로 기운도 충전했으니 이번에 차 한잔 즐기러 길을 나섰습니다. 촉촉하게 내리는 여름비를 뚫고 예쁜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는 이거 너무 아기자기하고 참 예쁘네요. 여기 뭐 하는 집이에요? 여기는 네. 마을 회관이었어요. 마을 회관? 네, 마을에서 저한테 내주셨거든요. 네. 청태전이라는 차를 만든 청태전. 그래서 여기서 예, 마셔보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만한 옛날 우리 돈 모양에 동그랗게 뚫린 큰 무슨 그런 모양으로 걸려있는데 그건 뭐예요? 왜 그게 걸려있는 우리 차의 모양이 엽전 모양을 하고 있어서. 옛날 우리 엽전? 예, 예. 그래서 옛날엔 이런 엽전 모양의 차가 유명했었구나. 근데 이게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네. 우리 청태전 맛도 볼 수 있나요? 아, 네, 그럼요. 네. 저쪽으로 가실까요? 저쪽에? 네. 차박인 모양이구나. 네. 예.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청태전. 찻잎을 덮지 않고 쪄서 동전 모양으로 뭉쳐낸 청태전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차인데요. 과연 어떤 맛과 기운을 품고 있을지 궁금하시지요? 이게 청태전 차입니까? 네. 차 색깔은 연이 차 색깔하고 뭐 비슷하네요, 그죠? 네. 맛도 뭐 녹차 맛 비슷하고. 네. 굉장히 좀 순하죠? 야, 아주 순해. 예, 아침에 드셔도 부담이 없는 차. 녹차에 비해서는 별로 쓴맛도 뜯은 맛도 없고 누구나 다 예. 거부감이 없이 예.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런 차 같아요. 예. 맛이 청태전이 차가 금방 만들어서 금방 드실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발효시키나요? 그렇죠. 그걸 저희들이 건조시켜서 발효 과정까지 거쳐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보관을 해서 1년 있다가 보내달라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1년 정도를 발효시켜야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래 발효시킬수록 더 맛이 더 나을까요? 그러죠. 그럼 여기 제일 오래된 차가 몇 년이나 됐어요? 뭐 한 제가 10년 넘은 것도 있고 제가 이 청태전 복원을 시작한 지가 이제 15년 됐어요. 예.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걸, 15년 정도 된 거. 그것도 보관하고 계시다. 예. 이 청태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청태 풀청자지요. 태자가 그 해태 그죠. 바다에서 나는 그 해태, 김 종류 그걸 연상했어요. 청태라고 그래서 네. 푸른 김. 이게 뭔가 이거 물어보니까 무슨 녹차 종류래. 네. 우리 전통차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름을 왜 청태전으로 지었을까 하고 의아했어요. 왜 그렇게 청태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려왔을까요? 장흥 지역에는 금방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김 종류, 네. 매생이, 감태 그렇죠.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를 장에다가 팔려고 내다 놨는데 네. 어떤 분이 이걸 보고 푸른색에 파래도 아니고 김도 아니고 근데 푸르스름하니 해서 그 스님처럼 그런 걸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모양은 엽전 모양이더라.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에요. 네. 매력이 그렇군요. 네네. 네. 아, 전 좋은데요. 제가 원래 녹차 좋아해요. 한 잔 더 드릴까요? 아 예. 저는 녹차는 아주 그냥 좋아하십니까? 엄청 좋아요. 녹차 귀신이에요. 예. 건강하신 거예요. 녹차를 드셔도 크게 부담이 없다는 건 굉장히 건강하신 거예요. 네. 부드럽고 온화한 청태전 차로 숨 한번 고르고 이번엔 장흥의 숨은 역사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의왕의 고장인 장흥. 이 장흥에는 어떤 역사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역사란 이 땅에 새겨진 삶의 내력이지요. 장흥이 낳은 수많은 의인들과 그들의 뜨겁고 치열했던 삶은 지금의 의향 장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1894년 들불처럼 튀어오른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격전지였던 장흥. 동학의 숨결이 서려있는 고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안녕하십니까. 기다리고 계신 모양이죠? 아, 네, 지금 그렇습니다. 뭘 보고 계십니까? 아, 지금 여기 박진아 작품의 무량화라는 네. 그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 제목이? 무량화. 무량화. 네. 무량화라는 건 없을 물자 쓴 것 같은데? 네. 무량. 셀 수 없다는 꽃. 아, 네. 셀 수 없는 꽃. 네, 셀 수 없는 꽃.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럼 셀 수 없는 꽃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동학농민군들을 이렇게 셀 수 없는 꽃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동학농민들을 네. 꽃으로 표현했다. 네. 그래서 무량화. 네. 이름 참 멋있는데. 자, 여기는 동학혁명기념관입니까? 네. 우리 그 동학혁명의 격전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4대 전적지가. 네. 첫 번째는 거부의 항토역 네. 전적지, 그 다음에 항룡강 전적지, 공주의 우금치 전적지. 우금치까지. 여기 석백들 전적지. 여기에서 이제 3만 군 농민군들이 직결해서 마지막 최후의 격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아, 석대들이? 네. 여기서 그럼 우리가 다 몰살당했어요? 아, 그럼요. 한 2천 명에 가까운 게 농민군들이 전사했죠. 그럼 석대들에서 그때 혁명군들이 거의 남녀노소 다 전부겠죠? 아, 22살 먹은 아주 그 미모가 빼어난 우리 그 여성 장군이 있었어요. 여성 장군? 이소사라고. 말을 타고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능력이 있었겠죠. 예, 박헌영의 부사에 목을 쳤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그럼 여기는 기념관인데 무엇이 다 이렇게 비치돼 있어요? 여기 이제 기념관에는 영상실이 있고요. 기록이나 사진들의 전시관이 있거든요. 둘러보실까요? 보여주시겠어요? 남도에서 가장 거세게 동학의 불길이 일어났던 전남 장흥.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동학의 꿈이 그 열망이
살아 숨쉬는 땅이지요.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는 이분들은 그 석대들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인가요? 네, 참여했던 분들이 밝혀진 그 전사자들은 약 345명 정도밖에 안 여기에 됩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네. 사람들. 아직도 그 전사자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3만 명 이상이 정도가 전투에 참여했는데. 네, 전사자들이 한 2,000명이고. 전사자가 2,000명.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석대전을 마지막으로 거의 전쟁이 끝났다고 보는데 그게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계속 동학 우선들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을 일본군들이 이렇게 색출을 해서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했죠. 그 남아 있는 후손들이랄지 예. 그런 이제 동학도들은 나중에 이제 3.1 운동 예. 할 때 항일 운동까지도 연결을 했어요.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깊게 의인, 다시 한번 새겨볼 만한 의인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불꽃이 이렇게 타고 있는 그 모습 같네요. 아, 예. 그분의 넋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저렇게 횃불을 항상 켜놓습니다. 불합리한 세상에 목숨을 던져 항거했던 동학 농민혁명군의 혼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향 장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해동사인데요. 해동사에 얽힌 그 숨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예, 어떻게 군수님을 하셨어요? 오늘 특별한 분이 오신다고 하길래 예. 장흥에 특별한 분이 누구 계세요? 군수님이시겠지. 예. 또 특별한 분이 오셨구만요. 최주봉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참배부터 하시죠. 예. 예.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셔놓은 이 사당이 바로 해동사랍니다. 너무 젊은 나이. 네, 32살에 순국하셨죠. 올해가 110주년 되는 해이고요. 올해가? 예. 1955년도에 우리 장흥군에서 이렇게 위패 모시고 영정 모시고 사당을 지었으니까요. 네. 올해가 66년째. 66년. 예, 매년 3월 26일 순국일에 저희들이 추목 제향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때 찍었던 사진들은 뭐예요? 예, 가족들아. 55년도에 안중근 의사 따님께서 영정을 들고 장흥을 오신 사진입니다. 그때 그 이제 따님도 돌아가시고. 역사적인. 예,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저기에 있어서 지금 여기 해동사. 아까 저 올라오면서 저 어머님의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아, 야. 죽어라. 죽어라. 응. 너 살려고 하지 마라. 죽어라. 네.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해동사라는 곳이 어떤 네. 곳인지 군수님이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네. 되겠네요. 전혀 모르고 오셨죠? 전 뭐 해동사가 뭔지도 모르고. 예, 예. 사실 해동사는 6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1955년도예요. 그때 우리 의향 장흥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순응한 씨 후손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안홍천 선생님이라고 예.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예. 안중근 의사 유해도 찾지 못하고 너무 안타깝다. 우리 장흥에서 안중근 의사 사당을 짓고 추모 제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써준 글씨가 해동명월입니다. 해동명월. 동쪽 바다에 떠오르는 밝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걸어놓고 그때 저 사진대로 영정과 위패를 이쪽으로 따님과 조카가 두 분이 장흥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66년이나 된 해동사.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서 알게 됐는지 저 자신도 부끄럽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엄청 안타까워요. 왜 해주에서 태어나셨고 해주가 네. 고향이신 분이 고향도 아니고 출생지도 아닌 장흥에서 네. 모시게 된 건지에 대해서도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고 네. 아, 이제 다시 한번 수긍을 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의향장흥이라 합니다. 정남진 장흥을 그렇죠. 의향장흥. 정의로운 사람이 많이 사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아, 역시 장흥은 네. 의향의 고장이다. 역사의 고장이. 네. 오, 지금 우리와 네. 신이가 있는 곳이다. 네. 그러면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아주 진한 향기를 좀 맡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이제 장흥으로부터 모든 안중근 의사의 네. 아주 별과 같은 새로운 모습이 아마 국민에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좀 숨겨졌고 몰랐던 네. 일들이 네. 이 장흥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네. 빌겠습니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깊은 역사를 간직한 의향의 고장이자 이청준, 한승원, 이승우까지 걸출한 작가를 배출한 문학의 고장 장흥. 그 중에 한국 문학계의 거목 이청준 작가. 대표작 눈길은 물론이고 축제와 선악동 나그네 등 30편 넘는 작품이 장흥을 배경으로 탄생했는데요. 장흥의 품넓은 자연은 문인들에게 문학적 영감을 안겨주었고 작품 속 생생한 배경이 됐습니다. 시 아닌 것, 시인 아닌 사람이 없는 곳, 소설 아닌 것, 소설가 아닌 사람이 없는 곳이라 했을 만큼 문학의 향기로 넘쳐나는 장흥. 장흥이 낳은 또 다른 거목, 남도 특유의 토속적인 정서를 문학으로 풀어낸 한승원 작가 역시 장흥의 자연을 보며 문학적 영감을 얻곤 했는데요. 늘 생명력 넘치는 문학 세계를 보여주는 그를 만나기 위해 안양면 율산 마을에 왔습니다. 없다.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누구신가? 안녕하세요. 장흥에 와서 참 귀한 분 만나 뵙고 왔네요. 아니 어떻게 여기 혼자 살고 계시나 어떻게 살고 계시나 궁금해가지고 중처럼 살죠. 이 보니까 해산굴 토굴. 토굴. 네. 이게 무슨 왜 토굴이라고 그랬어요? 해산은 내 호고. 아, 선생님 호. 토굴은 이제 스님들이 자기가 혼자 계신데 이제 자기 도량을 겸손하게 토굴이라고 하죠. 토굴. 이 풍경이 말이죠. 네. 앞에 경치가 네. 너무 좋네요. 여기가 탑도 있고. 예, 아, 탑도 있고. 석등도 있고. 예. 탑이 내 무덤이고. 탑자리가 선생님 무덤? 응. 그리고 요 상석까지 해놨잖아. 예. 비석도 해놓고. 이것은 내 비석이고 이것은 우리 마나님 비석이고. 푸른 우둥지 하늘로 쳐들고 있는 나무. 그러니까 근본에 귀해한다는 뜻이 나무라는 거잖아요. 나무함이 탑을 할 때. 예예예. 예, 예, 예. 그런데 나는 나 없음의 나무로 해석하고 아. 나 이루고 싶은 것 푸른 하늘 태워 푸른 하늘이다 하늘로 돌아간다는. 돌아가신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원히 살라고 이렇게 해놓았죠. 화장해서 여기다 뿌리고 이걸 무덤으로 삼으라고 했어. 차 한잔 합시다. 예. 예. 너희가 집필하시는 곳이네. 예. 그 속에 들어가 치열하게 글을 쓰겠다는 의미를 간직한 해산토굴. 그의 작업실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내려오신 지 몇 년 되셨나? 내 공연 때가 20년 넘었는데 뜨거운 바다가. 이 건물 짓은 지가 예. 1999년도에 99년도. 1999년도니까 꼭 20년, 21년째 됐죠. 21년째. 그때 뭐 특별히 무슨 이유 때문에 내려오신 건 아니죠? 서울살이 접고 예. 이제 이때까지 못 쓴 책도 있고 예. 좋은 소설 쓰려고 왔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추사나 초이나 다산 초이도, 아, 역사 다산. 인물 소설들을 내가 많이 썼어요. 예. 그리고 그거 써서 그것들이 많이 팔려가지고 노후 생활이 넉넉하죠. 근데 선생님이 소설가 작가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된 동기는 하는 멘토가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냐, 아니면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지 받으신 분이 있죠. 내 은사는 김동기 선생이고. 네,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다닐 때는 소설 지망생이었는데, 소설가가 못된 김용수 선생이 있었는데, 문예반 활동을 했는데, 내가 소설을 쓰다가 그 실기 시간에 그 낭송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소설이지. 그 천수답이라는 소설이었는데. 천수답. 그 학생 보고 읽으라고 하고 다 듣고 나더니 그 총평을 하는데 이 학생은 장차 훌륭한 소설가가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선생님 말씀에.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문학병이 들어군요. 그때부터 꿈을 키우셨구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게 잘하던 공부 안 해버리고 맨 시집 읽고 소설책 읽고 이제 그거에 문학병이잖아. 그렇죠. 그 얼마 전에는 멘버코상이죠. 네. 우리 한강 따님께서 그게 세계 문학상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하여튼 그 안에 들어가는 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3대 문학상. 3대 문학상. 어떠셨어요, 받을 때? 그 아이의 문학 세계는 어떻게 그 이 우리 세대가 흉내낼 수 없는 감수성, 어떤 굉장히 신화적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그러면서 그 리얼리즘 문학으로서는 그러니까 사실적인 그런 것으로 도달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하고 그러한 세계를 다루는데 대개 그 문학은 소설은 어떤 윤리 문제를 다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쓴 소설들을 보면 인간의 폭력에 대한 반성이랄까. 아무튼 폭력으로부터 그 희생되는 그런 그 인간들에 대한 그 슬픔과 아름다움의 어떤 세계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런 상이 주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이 장흥이 문학의 고장이라던 많이들 하죠. 문학의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던 말도 그런데 이 경치 풍경이 뭐 좋아가지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예. 글을 쓰신 분들이 많아서 문학의 고장이라고 그러는 건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흥이 그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네. 삼명이 바다로 빠져.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삼명이 바다. 그리고 안에는 탐진강이 흐르고 있어. 네. 그러니까 내수가 있고 외해.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면 달이 뜨면 찬란하잖아요. 아름답고 그래서 그 바다 끼고 있는 마을에서는 강강술래 같은 거라든지 말하자면 가무가
성에서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성들이 많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찾아오시는 분 많이 계세요? 선생님 뵈러? 많이 있는데 지금은 못 오게 합니다. 왜요? 아니 그럼 자꾸 찾아뵙고 자꾸 말씀. 코로나 짊어지고. 코로나. 아니 내가 마스크 최영은 최영은 특별히 만나드린 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아. 한승원 작가와 짧지만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내고 이번엔 아주 특별한 시인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찾아가 봤는데요. 장흥의 할머니 시인들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주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책을 보고 계셔? 어, 여기 서울에서도 소문났어. 어르신들이 여기서 시 쓰고 공부한다고. 예.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일부러. 아, 아이고. 아유, 앉아서 좀 내 말씀 나눠야 되겠다. 야야야. 다리가 아프신 거이마. 다리가 아프 걸어왔으니까 아프지 뭐. 아이고. 책을 공부하시려고 나오신 건데 우리 선생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공부하려고. 예,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런 걸 시작을 하셨는지, 왜 시작을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시작을 하셨는지. 2017년에 우리 네. 어머님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장흥에 와서 그 할 일을 찾고 있다가. 네. 그 어르신들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평생 그러니까 어려서는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사셨고 결혼을 해서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이분들이 이제는 본인들을 위한 나를 위한 위로 위안의 시간 또 나를 치유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남은 시간을 좀 풍요롭게 이렇게 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들 제가 이제 만나게 됐어요. 예. 그게 벌써 3년이 됐네요. 네, 3년이 됐죠. 저 우리 어르신들이 쓴 글을 좀 보고 싶어. 어, 누구 거 먼저 볼까? 볼까? 똑같아. 똑같아? 응. 한번 볼게 내가 그럼 내가. 선생님 추천해 주시면 어떤 거 추천해 주세요? 연세 제일 많으신 어르신부터? 우리 김남주 어머님이 어떤 거야? 아흔이 되도록 살아도. 아, 아흔이 되도록 살아도. 네. 내가 크게 통독할게 읽을게 잘 들으세요. 사는 것이 기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세상이니 기쁘게 살다가 떠나겠습니다. 할 일도 재산도 다 버리고 딸 말 없이 떠나겠습니다. 자식들아 잡지 마라. 아버지 따라 하늘로 가리라.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지 또 이럴 때. 가슴이 난 이거 읽으면서 눈물이 나오요. 나도 난 내 눈을 나도 눈물이 나오네. 가슴이 뭉클하네. 받침이 문제가 아니에요. 받침 문제가 아니고 다 이렇게 쓰신다는 것이 내용 다 여기 포함돼 있으니까. 떡대기야 몰라라 받침도 요 글이 그런. 그래도 괜찮아. 그냥 우리가 이해만 하면 돼.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나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아 참. 가슴이 뭉클하고 참 좋은데요. 되게 쓰시면서 어떤 주제로 많이 쓰세요? 처음에는 영감을 빼서 쓰라게 싹 영감만 빼서 써갖고 먼저 떠나신 예, 어르신들 영감들 나가서 함께 그 할머니들은 영감들하고 진짜 좋게 살았는 것이요. 우리들 보고 영감만 난다고 다른데 어른들은 영감을 열어간다가더만 그렇게 같이 함께 살아오신 그 우리 박간 양반들한테 여러 가지 그리움도 있을 거고 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영감 예. 이제 돌아가신 뒤에 내가 가는 길 한번 읽을게. 어 그래 어디? 몇 페이지야? 여기 내가 읽을게. 어, 읽으세요. 네, 그럼. 나 없이 못 산다고 하더니 천국이란 그 나라는 얼마나 멀까. 가는 길은 있어도 다시 못 오니 자식들 버리고 혼자 가서 엽서 한 장 전화 한 통 없으니 천국이란 그 나라는 멀고 먼 나라.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세범이야도 천국 간 소식 알 수 없으니 천국 문이 닫혀 있나 알 수가 없네. 우리 영감 보고 싶다.
다들 솜씨가 대단하시지요.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반응이 뭐라고 그래요? 잘 섰다고 그래요? 엉망이라고 그래요? 뭐? 잘했다고 그러시죠? 칭찬, 다 칭찬하셨지? 용산 우리 장군 네. 용산면에서 전시를 네. 했는데 아주 최고야. 네. 인기였구나 그냥. 아주 야. 난리 나버려 뒤하지 않고 막 아주 아주 화려해 아주 뭐. 아주 큰 잔치 했네 잔치도 그냥. 사인이라고 아주 아팠어요. 어깨가 아파서 몸살나고. 이야, 얼마나 그 인기가 대단했으면 이 팔이 다 아플 정도로 사인을 하셨어. 응? 팔에 시인 나오신다고 막 그러고. 지금 다들 가지고 계신 이 글이 뭐야? 괜찮냐, 네? 그럼 우리 선생님을 젊어서 그 청춘으로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어디요?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네, 젊게, 젊을 때로. 젊었을 때. 네. 원님 마을 할매 박연심. 네. 먼 데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야, 내가 이렇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야, 만수 아빠 다시 한번 오겠네. 꽃 들고 한 꽃을 든 남자. 네, 꽃을 든 남자. 우리 어르신들 저에게 청춘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이 담긴 좋은 시 많이 써주세요. 드디어 장흥여행의 마지막 여정. 장흥까지 왔는데 요거 빼놓고 가면 서운하다고 그래서 걸음을 재촉해봤습니다. 장흥에 오면 이 맛을 꼭 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사장님, 어디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네. 네. 여기가 무슨 뭐 삼합? 삼합으로 네. 유명해요? 예, 장흥 삼합? 장흥은요, 그러죠. 어, 그래요? 예, 예. 여기가 전문점이라면서. 어디든 식당이 장흥 식당은 소고기 사들고 올라오시면 아, 어디든 예, 어디든 다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안쪽으로 아, 이쪽에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예. 장흥 하면 삼합이 유명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탐스럽게 살이 오른 키조개 관자와 표고버섯의 향긋함, 한우의 고소함이 함께 어우러진 장흥 삼합. 육지와 바다, 산에서 나는 것들의 환상적인 궁합이지요. 자, 장흥 삼합은 먹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서 먹어야 삼합 먹는 거예요? 장흥 삼합이 한우, 고기, 또 키조개. 잠깐만, 예. 나 물어볼 게 많아. 예. 내가 시장에서 시장 돌다가 네네. 키조개 서로 잡았는데 예. 키조개 이만해. 예, 예. 근데 왜 저런 거 갖다 놨어? 이게 뭐야? 그 아내가 얘하고 날가자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는 거? 집만 커, 집만. 집만 커? 네. 원래 그 안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아, 그럼 이거로 먹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난 아까 그거, 뭐 그거, 그게 커서. 네. 난 그게 여기 올라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왜 구석에 붙어 있는 거 저걸 가자나 그랬더니 저게 아니야. 아, 이게 진국이죠. 아. 그런데 그 집만 클 뿐이에요. 아, 그것도 내가 잘 모르. 이 항상 모르면 배워야 돼. 네. 이렇게 이게 삼합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흥 삼합을요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말이요. 살짝 신맛. 이건 제가 직접 담은 깻잎 장아찌예요. 이거를 하나 까시고. 네네네. 까고 고기를 소기 하나 올리고 키조개 표고버섯 하나 올리시고. 예. 그렇게 해서 예. 먹으면은 제대로 먹을 수 있다. 네네네네. 이 깻잎 장아찌가 들어가니까 네. 맛이 또 배가 가대. 개운하잖아, 입안에.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잘 맞을 때가 있어요. 네네네. 이 세 가지가 궁합이 딱 잘 맞아.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요. 한우, 키조개, 표고버섯. 네. 제대로 삼합이야, 이게. 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입에서 살살 녹는 게 요거 안 먹고 그냥 갔으면 아주 후회할 뻔했어요. 그야말로 눈과 입이 호강한 장흥 여행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한 장흥 여행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전 이번 장흥 여행 하면서요, 참 다양한 향기를 얻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느끼는 향기, 문학에서의 향기, 맛에서 느끼는 향기, 그리고 사람에서 느끼는
향기 이렇게 다양한 향기를 얻고 저는 돌아갑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수많은 이야기를 두루 품은 땅. 전 이번 기회에 문림의향 장흥의 매력을 가득 느끼고 돌아갑니다.